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좀 꽂혀있는 볼캡 모자 브랜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노 PPL, 노 금전 지원, 제가 내 돈 내산해서 보여드리는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행했던 2021 FW 트렌드에 볼캡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구매를 하셔가지고 가을까지도 쭉 사용할 수 있는 볼캡 추천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브랜드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화려한 그래픽이나 레터링이 엄청 들어간 캡은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 주로 착용했던 모자는 바로 랄프로렌 폴로 제품입니다. 모자 추천 요청이 은근 많았었는데 추천을 안 드린 이유는 모자라는 게 말이죠. 두상이나 얼굴형을 진짜 많이 타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얼굴도 좀 길고 머리 앞통수가 되게 이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폴로 모자를 썼을 때 아쉬웠던 점은 폴로 모자는 이 앞부분이 각이 잡혀있는 형태가 아니라 흐물떡흐물떡거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앞에 각이 안 잡힌 흐물텅한 제품은 쓰셨을 때 이게 자꾸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썼을 때 제 앞통수가 다 가득 차지 않아서 막 이렇게 접혀서 들어가요. 하지만 그 폴로만의 그 감성이 좋아서 자꾸 찾게 됐었죠. 그래서 저처럼 약간 이마 부분이 엄청 볼록하거나 채워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그거를 유의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린 모자 브랜드는요, 하딩 레인이라는 브랜드입니다. 하딩 레인은 2009년 미국 뉴잉글랜드에서 시작된 모자 브랜드인데요. 해변가를 떠올리면서 시작된 브랜드라서 그런지 뭔가 워싱이 잘 들어가 있고 빈티지한 맛이 처음에 받았을 때부터 살아있어요. 이 캡을 추천드리는 데는 이 각이 잡혀있는 것 뿐만 아니라 니들 포인트 자수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포인트 요소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 자수 때문에 사게 되는 것 같아요. 받아보셨을 때 자수가 굉장히 촘촘히, 하지만 얇은 자수 빽빽이 들어간 게 아니라 굵직굵직하게 뭔가 알맹이 진 듯한 느낌의 자수가 들어가서 그게 뭔가 귀엽기도 하면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디테일이 있는데 모자 뒷편을 보시면 사이드 조절을 가능한 이 스트랩 부분이 하얀색으로 돼 있어요. 이 스트랩은 돛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천으로 사용돼서 튼튼 짱짱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돼서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흰색 때문에 뭔가 거슬린다, 포인트가 된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귀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모자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메리칸 스타일, 미국 감성이 물씬 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진들만 봐도 놀러가서 쓰고 싶은 느낌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좋았어요. 저는 얼굴이 좀 긴 편이라서 깊이감이 어느 정도 있는 모자를 선호합니다. 안 그러면 뚜껑처럼 얹혀져 있는 모자를 쓰게 될 경우 굉장히 그 긴 얼굴이 더 부각되어 보이더라고요. 하딩링 모자가 깊이감도 있되 챙도 큼직해서 얼굴을 조금 작아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분명 지금 제 머리에 쓰여져 있다고 나는 안 맞을 수도 있어 걱정을 하실 텐데 모자의 깊이감도 중요하지만 얼굴을 가로지는 이 넓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교해서 보시면 폴로보다 넓이가 더 넓어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더 크신 분들께도 소화 가능할 모자다. 저희 매니저, 분모 59 사이즈 매니저에게도 맞고요. 그리고 궁집자, 분모 61 사이즈를 쓰는 저희 궁집자에게도 되게 이쁘게 잘 맞더라고요. 사실 저에겐 조금 넓이가 넓은 편이었어가지고 처음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넓이를 줄여줬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쁘게 잘 맞더라고요. 빈티지한 워싱감이 좋아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탄탄한 모자가 와서 놀랐어요. 사실 좀 더 낡으면 그 감성이 더 물씬 살지 않을까 해서 뭔가 빨리 망가뜨리고 싶은 그런 느낌? 막 바닥까지 담갔다가 막 수영장에 담갔다가. 하지만 뭐 여러분들께서 새 제품을 받으셨을 때는 되게 후진 낡은 느낌이다 라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수한 모자예요. 뭔가 자수 느낌이 뭔가 귀염뽀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뽀짝한 느낌을 살려서 시티보이 무드, 캐주얼 무드에 얹으셔도 되고요. 여름에 그냥 반바지 티셔츠 걸친 다음에 포인트로 모자를 하나를 톡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팔 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뭔가 허전하다 싶을 때 이런 캡 하나 얹어주시면 포인트가 되면서도 제 기준 돈쓴 느낌이 듭니다. 지금 비록 덥지만 가을이 되고 좀 선선해지면 이 활용도가 더 좋아집니다. 프레피한 룩과 매칭했을 때 제일 이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캡인데요. 최대한 저희 스토커즈 옷장을 활용해가지고 프레피를 살려보려 했으나 저희 스토커즈 옷장에 프레피 룩이 되게 많지는 않아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뭐 생지 데님의 셔츠 혹은 치노 팬츠 셔츠를 입으셨을 때 프레피 룩을 연출하셨다. 거기다가 이런 거 하나 써주면 살짝 나이가 좀 젊어지는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모습처럼 이런 럭비 셔츠랑 입어줘도 저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프레피 룩이 싫다. 요즘 유행하는 시티보이 무드에도 얹어도 됩니다. 좀
더 플레이풀한 느낌을 줄 거예요. 이때 너무 모자 컬러감 어떤 거를 써야 돼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모자는 포인트를 줘도 좀 따로 놀아도 잘 묻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 생각보다 워싱이 많이 들어간 컬러감들이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잘 섞입니다. 트래피 시티보이도 내룩은 아닌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데님 흰 티셔츠에 포인트 주기도 되게 좋은 모자더라고요. 하딩메인 모자를 구매하실 땐 취향에 맞는 자수를 구매하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색감은 웬만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옷장에 잘 어울릴 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감들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추천드린 하딩메인 말고 좀 비슷한 브랜드가 하나 더 있어요. Smathers & Branson이라는 브랜드인데요. 만약에라도 하딩메인의 이 빈티지한 워싱 느낌이 싫어, 나는 좀 더 쨍한 컬러감을 원해, 근데 자수 디테일은 좋아 하신다면 Smathers & Branson 추천드릴게요. 29cm에 입점되어 있더라고요. 가격 자체는 하딩메인보다 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비싼 가격이에요. 이건 모자인데 뭐 싼 게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궁집자가 모자 홀릭이라서 아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요, Smathers & Branson이 제가 추천한 하딩메인보다 사이즈감이 좀 더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거 나한테 너무 넓이도 크고 커 하신다면 Smathers & Branson으로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요즘 즐겨 쓰고 다니고 있는 모자 브랜드 추천을 해봤는데요. 말씀드렸듯 모자 추천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두상이나 얼굴형을 엄청 타기 때문에 요거는 이 모두에게 잘 어울릴 모자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니저님과 궁집자의 착샷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막무가내로 제 취향 모자 브랜드를 하나 딱 추천을 해달라는데 이벤트가 빠질 수 없겠죠? 키미가 내 돈 내 산에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 한 분께.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개인적으로 구매해봐서 이쁘다, 추천드리고 싶다 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소개하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